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예요. 수도는 마닐라로 무려 7,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랍니다. 총 면적은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오스트로네시아 인종과 말레이 인종이지만 소수는 중국, 스페인, 미국 그리고 아랍의 후손들이에요. 필리핀의 문화는 서구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특히 300년간의 스페인 점령기와 반세기 동안의 미국의 식민 통치로 인해 스페인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통치를 받기도 했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타갈로그라는 언어와 영어를 사용해요. 이러한 필리핀의 역사로 인하여 다양한 전통 민족과 이민자들과 식민지 통치자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다른 점들을 존중하고 환영하게 됐고 다같이 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필리핀 사람들은 다문화 사회에 매우 익숙하답니다. 필리핀에는 17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스페인어와 영어의 단어들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필리핀 언어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또 스페인어와 이슬람교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아랍어는 필리핀에서 보조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은 아시아의 2대 천주교 국가 중 하나로 천주교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필리핀 국기는 위쪽에 파랑과 아래쪽에 빨강 두 개의 동일한 가로의 띠와 왼쪽에 하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삼각형의 중심에는 노란 태양과 8개의 햇살 무늬가 있답니다. 각 햇살은 다시 3개의 빛으로 나뉘어져 있고 삼각형의 각 모퉁이에는 작은 별이 그려져 있어요. 8개의 햇살은 처음으로 스페인 열강에 맞선 필리핀의 지역 마닐라, 카비테, 블라칸, 빰빵가, 누에바 에시아, 바타안, 라구나, 그리고 바탄가스를 상징해요. 흰 삼각형의 각 모서리에 그려져 있는 3개의 금빛 별은 3개로 나뉘어진 필리핀의 각 군도, 즉 루존, 비사야스, 그리고 민다나오를 상징한답니다. 국기에 사용된 색상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삼각형의 흰색은 평등과 형제애를, 파란색은 평화와 진실과 정의를, 빨간색은 애국심과 용기를 상징한다고 해요. 필리핀의 여름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3월에서 5월까지예요. 날씨는 무척이나 덥고 건조해요. 6월에서 10월까지는 필리핀의 우기인데요. 이때 태풍이 자주 온답니다. 9월에서 2월까지는 필리핀에서 가장 시원한 시기로 우리나라의 늦봄과 비슷한 날씨랍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매우 가볍고 편한 옷차림을 즐겨 입어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요. 하지만 교회나 신전을 방문할 때에는 좀 더 격식을 차리거나 보수적인 옷을 입는답니다. 필리핀 전통 의상은 바롱 타갈록이라는 남성용 의상과 바로사야라고 불리는 여성용 의상이 있어요. 필리핀의 화폐의 단위는 페소라고 해요. 500페소 지폐 뒤편에는 필리핀의 한국 전쟁 참전을 알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필리핀의 주요 교통수단은 지프니인데요. 이 지프니에는 약 18명이 탑승할 수 있고 필리핀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랍니다. 지프니는 보통 아주 화려한 색과 많은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고 운행 시에는 흥겨운 음악이 항상 틀어져 있답니다. 세바퀴 자전거와 세바퀴 오토바이는 시골 마을과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다닐 때 아주 편리하지요. 필리핀의 음식은 아주 다양해요. 필리핀은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나는 다양한 식재료가 풍부하답니다. 많은 종류의 해산물과 야채, 그리고 과일을 1년 내내 즐길 수 있고요. 쇠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역시 풍부해서 필리핀 요리에 많이 사용된답니다.
특히나 레촌이라고 불리는 구운 통돼지 요리는 특별한 잔치나 큰 모임이 있을 때 즐겨 먹는 필리핀의 유명한 요리랍니다. 필리핀의 전통 가옥은 바하이 쿠보라고 하는데요. 이 전통 가옥은 필리핀의 건축 양식에 스페인 건축 양식이 더해진 것이라고 해요. 콘크리트와 자연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집을 짓는데 지붕을 나무 벽과 풀로 만들어 집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또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집의 하단부는 창고와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답니다. 필리핀의 문화는 아주 다채로워요. 많은 축제들이 열리죠. 필리핀의 각 지역과 도시들은 각각의 고유한 축제들이 있고 추수감사절 축제와 같이 풍부한 수확을 축하하는 축제, 또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축제들도 있답니다. 이런 대부분의 축제에 길거리 춤이나 정교한 의상, 그리고 음악이 빠질 수는 없겠죠? 필리핀에는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과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아요. 코디릴라에 있는 이프가오의 산에는 토착민들의 조상에 의해 만들어진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계단식 논들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이 계단식 논들이 8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지요. 이 논들은 고대의 관계 방식을 이용해 논 윗부분의 열대 우림으로부터 물이 공급된답니다. 일로크스 수루의 역사적인 마을인 비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1999년에 등재되었어요. 이 도시의 건축물들은 필리핀이 아닌 유럽과 중국의 건축 양식이 한데 어우러져 문화나 도시의 풍경이 다른 동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장면을 연출한답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 하천 국립공원은 필리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다양한 생물을 가진 보호구역이에요. 이곳은 우거지고 오래된 열대숲과 흥미있는 야생동물들, 뛰어난 하얀 모래면과 손상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요.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배가 다닐 수 있는 지하하천으로 유명한 지하하천을 포함해서 놀라운 석회 구조물들이 있답니다. 투바타 산호초 공원은 1993년 자연문화재로 등재되었는데 이 공원은 북쪽과 남쪽의 산호초를 포함해 33,200헥타르의 규모랍니다. 이곳은 유일무이한 환상산호도의 표본으로 매우 높은 밀도의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많은 새들과 바다거북이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곳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호초의 좋은 표본으로 100m가 넘는 수직의 바위벽과 넓은 석호 그리고 두 개의 산호섬이 있어요. 보라카이는 부드러운 하얀 모래사장과 깨끗한 바닷물로 잘 알려진 해변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로 신혼여행객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지요. 보홀에 위치한 초콜릿 언덕은 매우 흥미로운 곳이에요. 이곳은 언덕들이 초콜릿 덩어리 모양이어서 초콜릿 언덕으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군요. 특히 여름에는 이 언덕들이 금빛이 도는 갈색으로 변한다고 하니 정말 초콜릿 같겠죠? 이 지역에서 또 유명한 것은 안경 원숭이입니다. 필리핀 안경 원숭이는 아주 독특한 작은 동물이에요. 필리핀 안경 원숭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로 알려져 있으며 성인의 손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세부는 메트로 마닐라에 이어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지역이랍니다. 다바오는 진주 양식으로 유명하며 1년 내내 다양한 과일이 많이 생산됩니다.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예요. 필리핀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마닐라에서는 여전히 스페인의 영향을 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트라무로스는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 지배 시 스페인 지배자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지요. 스페인 건축 유산은 마닐라 주변의 성당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반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축들은 주로 박물관과 극장이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3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는 아름다운 필리핀에서 조만간 만나요.